안녕하세요. 창의문화예술 흥신소 총괄기획자 김주아라고 합니다. 저희 창의문화예술 흥신소는 충북 청주를 본거지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협업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그런 문화예술 단체입니다. 한 2016년 정도쯤에 제가 술의 인형극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찾아오게 되면서 술의 인형극을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던 그때를 계기로 지금까지 좀 인연이 이어지게 돼가지고 네,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.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농리브디아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문화 자원을 활용한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. 식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지역 주민들과 더 깊이 만나고 깊게 소통하면서 지역이 변화하고 주민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농촌 마을의 어떤 삶의 습성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지역 주민들과 더 친밀하게 오랜 시간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농사 일도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일손 돕기도 많이 하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저희의 경우에는 타겟층을 좀 달리해서 콘텐츠를 홍보했었는데요. 젊은 층의 경우에는 SNS나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었고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온라인 소통이 조금 서투르신 고령의 주민분들이 많으세요.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장단을 통해서 또 이제 부녀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저희의 콘텐츠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저희의 콘텐츠를 좀 소개하기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 결과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콘텐츠를 또 사랑해 주시기도 하면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첫 해년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분들께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들도 많았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쭉 겪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주민분들께서 각자의 어떤 역할과 각자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내면서 좀 콘텐츠가 더 탄탄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시골 마을에 좀 인구가 적은데 저희 어떤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인구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변화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지역의 이런 전원적 낭만을 만끽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도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의 지역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화예술 활동하러 오는 그런 예술가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의 손녀처럼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다 같이 축하해 주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을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로 다들 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고 속상했던 부분은 활동해 오셨던 주민분들께서 이제 고령의 주민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기력이 쇠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. 가장 좋은 점은 정말 제2의 고향이 생겼다라는 어떤 든든함이 있고요. 되게 정감 있고 다 좋습니다. 청년 예술가로서 이 지역을 찾아와서 되게 다양한 많은 지역의 발전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희 외에도 더 많은 청년 예술가들 또는 청년분들이 이 마을에 많이 찾아오셔서
더 마을이 부흥하고 더 북적북적이는 매력 넘치는 그런 마을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